안녕하세요. 오늘도 런던 여행기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버킹엄 궁전을 지나서 갤러리에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싫어해서 이날도 엄청 다 걸어갔었는데요. 안녕. 친구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공원을 지나니까 흑조도 있고 백조도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날은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는데요. 이렇게 백조를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가까이 하면 손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여기는 하이드 카페라는 곳인데요. 백조들이 엄청 많아요. 백조 중 이렇게 온 갤러리인데요. 여긴 학교에서 추천해준 코스로 돌렸는데 새로 보는 작가들이 있어서 신기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걸어서 자연사 박물관으로 갑니다. 여기는 엄청 전시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 그리고 뭐 화산, 그리고 우주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정말 작은 지진이라도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걸어서 사치 갤러리에 갔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날 문을 닫고 있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오이스터 카드를 또 이용해서 2층 버스를 탔답니다. 그리고 한식을 먹었는데요. 친구들이 엄청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간 대형 박물관은요. 진짜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보려면 4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다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엄청 뜻깊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런던을 여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지도들이 다 있어서 길을 잘 보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캠든타운. 여기는 건물들이 다 다양하게 이렇게 데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았어요. 스타벅스 커피도 런던스럽게 변화했네요. 그리고 이곳은 캔든락. 건물들이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죠?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났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